등산을 너무나 많이 해서 많이 힘들어요. 바람 부는 거 봐봐. 한소금 사고 싶네. 진짜 바람 장난 아니야.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 뭐 할까? 나는 아침 6시부터 등산을 했어요. 그래서 지금 여기 거의 6시부터 했으니까 솔찬히 등산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잠깐 쉬 휴식하는 중입니다. 그래서 제가 혼자 왔어요. 혼자 왔는데 정확히 6시서부터 산 타기 시작해서 하도 배고파서 김밥하고 막걸리 한 병하고 그러고 물세병 이렇게 정상까지 왔어요. 이제 감사합니다.
너무나 아름다워요, 자연이. 자연이 아름답고, 일단 공기가 너무나 좋아요, 바람이.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, 진짜, 공기가 좋은 것 같아요. 지금, 아침에 일어나신 분들, 선풍기 틀고, 에어컨 틀고, 그런데, 저는 아침 6시부터 땀을 많이 흘렸어요, 진짜. 너무나 많이. 그래서, 오히려, 산에 올라오니까 바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. 이거 등산할 때 항상 갖고 다녀요. 쉬고 싶을 때 쉬는 거. 물론 뭐 캄보디아에도 행거가 많이 있겠지만 코리아는 이거 하나 사는데 13,000원. 13,000원. 만드시고 좋은 사람 만나시고 한국에 오시면 꼭 한번 등산 꼭 한번 가보세요. 너무나 아름답고 말로 이 등산을 하면 말로 표현이 안 돼요. 물론 외국에도 산이 많이 있겠지만, 좀 특별하겠죠? 저기는, 코리아 수도, 코리아 수도. 코리아 서울 코리아 수도.
한국애들 와, 아, 여러분들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? 페이스북 친구들, 다들 뭐 하고 있을까 궁금해. 아, 캄보디아는 어떤 나라이고, 타일랜드는 어떤 나라이고 베트남은 어떤 나라일까? 차이나는 또 어떤 나라이고 많이 궁금해요. 나도 전부 다 가보고 싶어요. 지금부터는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어요. 높이 올라가서 인터넷이 안 돼요. 그래서 여기서 종료해야 합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제가 방송한 동안에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.
사랑해, 여러분들. 페이스북 친구들 모두 다 사랑합니다. 바이바이. 바이바이.